자, 리딩 파워 유형편 기본 유닛 16의 이그잼플 부분 가보도록 할게. 자, 칠드런, 아이들은 훨씬 더 레지스턴스 합니다. 레지스턴스 한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지? 잘했어. 저항하는. 잘 맞히네. 청량이 단어 많이 외웠구나. 자,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저항합니다. 뭐 하는 것에 저항하느냐? Giving something. 무엇인가를 주는 것에 저항한대. To someone else 하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그럼 뭐보다 더 저항하느냐? To helping them. 그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는 다른 누군가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니?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 이 둘 중에서 아이들은 뭘 더 싫어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주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얘기야. 자, one can observe this difference clearly. 자, 누군가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매우 어린 아이들에게서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이라는 것은 남들 도와주는 것과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어떤 것을 더 싫어하는지를 명확하게 그 차이점을 어린아이에게서 볼수 있대. 자, even though 뭐뭐이지만 또는 뭐뭐일지라도 한 살하고 절반이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된 아이들이 will support each other, 서로 support, 도와주겠지만 어디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자, 한 살 6개월짜리가 어려운 상황일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 살 6개월 먹은 애들끼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도와는 주겠지만 they are not willing to, 자, be willing to 하면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얘기인데 not이 붙었으니까 그들이 기꺼이 뭐뭐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소유의 장난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자기 거 주는 거 싫어하잖아. 자, the little ones, 어린 아이들은 심지어 depend, 지킵니다. 그들의 possession을 지킵니다. possession 하면 소유물이지? 자신의 소유물을 지킵니다. 근데 뭐 하면서 지키느냐? with screams 하니까 With a scream.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물건을 지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blows 하면서, 자, blows는 밑에 나와 있듯이 뭐 일격, 강타 쉽게 얘기하고 뭐 하면서 지킨다는 얘기야? 구타하면서 지킨다는 얘기야. 때려서까지 지켜낸다는 얘기야. 만약에 1년 6개월 된 윤채라는 아이와 은솔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은솔이가 겁 없이 윤채 뭐 장난감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은솔이가 야, 그리고 정 안 될 때는 이거 와. 이렇게 하면서 지킨다. 자, this is a daily experience. 자, 이것은 일상적인 경험이래. 누구에게는? 부모님들에게는. 근데 어떠한 부모님들이냐면은 Third of nine, constant quarreling between toddlers라는 부모님. 자, trouble 하면은 문제를 주다는 얘기인데 troubled 했으니까 문제를 얻게 되는. 그럼 뭐에 의해서 문제를 얻게 되느냐? constant, 계속적인 다툼으로. 누구 사이에? 아이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계속적인 다툼으로 문제를 겪는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일은 일상입니다.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이거 100번 공유하는데 선생님이 요번에 쉬는 날 때 혹시 브레드 이발소라는 만화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브레드 이발소 쿠키를 사왔어. 이게 만들어갖고 직접 홈베이킹하는 쿠키. 그 안에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그 스티커, 브레드 이발소 스티커를 가지고 6살짜리와 11살짜리가 싸워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와, 진짜 피 터지겠어. 나 너무 빡쳐갖고 브래드 이발소 스티커를 두 개를 주문했다. 싸우지 말고 둘이 같이 하라고.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실화야. 그러니까 하물며 그런 애들도 그렇게 자기 거 갖고서 다투는데 얘네들이라고 우죽하겠어. 너희들도 언젠가 막 그런 거 갖고 다투겠니. 그런 나이는 아니지. 자, there was no word. 단어가 없습니다. 어떠한 단어가 없느냐.
I heard more frequently than mine. 자, mine이라는 단어보다 더 frequently, 자주 듣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mine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누구로부터? 나의 딸들로부터. 뭐 할 때? 그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었을 때. 요 mine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얘들아? 내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거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한다는 얘기. 어렸을 때. 그만큼 자신의 거에 대한 수유욕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그런 뜻이네. 괜찮니? 괜찮니, 은지?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더네. 은지가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안 주는데. 나 은지 주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러고 주네. 임팩트 있어요. 그래, 좋아. 선생님이 수업을 좀 더 재미있게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자, 중요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자고. 첫 문장이 핵심 문장이지. 디리리띠리 디리리띠리 이런 걸로 관심 받기. 자, 그 다음에 this difference 디리리띠리 그 다음에 이런 거 자신의 장난감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디디디디디. 그만할게. 그 다음에 지킨다라는 depend라는 단어 같은 거 괜찮네. 그 다음에 문제를 겪는이라고 할 때 troubled라는 단어 괜찮네. 그 다음에 야 내 거야 라는 단어보다 더 자주 듣는 단어는 없다. 그 얘기는 내 거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다. 이것도 역시나 수유욕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되겠지. 오케이. 일단 인선요구 이렇게 규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연수형이랑 같이 할 테니까 단어를 하고 있어서 준서랑 먼저 나가도록 할게. 얘도 저러고 뽀뽀. 이거 얘 저번에 풀어갖고 낸 거 있지? 이거 채점한 거거든. 갑자기 뒤에다가 달아놨어. 지연이 이거는 책일 거니까 일단 책 집에 가서. 네? 그 다음에 윤채, 그 다음에 은지, 그 다음에 은솔이, 그 다음에 서혜. 준서 우리 어디 가면 되니? 자, 그럼 넌 계속 단어 외워 알 때까지. 보자. 일단 시험 범위가 유닛 9. 유닛 9의 프랙티스 4 한번 봐봐. 유닛 9의 프랙티스 4를 했는지. 안 했어? Practice 3는 이건 했던 기억이 나고. 그럼 뭐 Practice 4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hapter 2 리뷰 넘어가면 되지. 아, 내가 이거 너보고 먼저 한번 그거 보라 그랬었지? 영상 본 다음에 들을만 한지 아니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라는데 들었냐 혹시? 네. 근데 뭐 했는지 몰라? 넌 나중에 커갖고 꼭 선생님이 너한테 추천하고 싶은 직업 하나 있는데 너 혹시 선생님 같은 거 한번 대봐. 너도 말고 덜도 말고 리틀 준서 한번 만나봐. 이 직업이 얼마나 3D 업종인지 너가 한번 직접 느껴봐야 돼. 내가 야 너 꼭 커서 선생님 한번 대봐라 라고 얘기하는 애가
몇명 있는데